1시간마다 깼어요. 오늘 목표는 하나, 연습했던 것보다 잘하고 코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지난 대회 때보다 3대 토탈이 느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체급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지방량보다 근육량이 늘어서 체급 조절이 조금 빡셌어요. 지금부터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히브튼 선수 들어왔습니다. 네, 1차 시계는 85kg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가벼웠고 하얀 불 3개를 받아서 기분 좋게 1차 시계를 끝냈어요. 약간 아까보다 무게가 무거워졌다고 덜하셔야지 해버리면 안 되니까. 자, 심으튼 선수의 스쿼트 2차 시계 준비하고 있고요. 97.5kg입니다. 97.5kg는 제가 3번 정도 들었던 무게고, 무게는 가벼웠는데 복압이 조금 풀려서인지 평소 제 스쿼트 리듬보다는 살짝 급한 느낌이 있었어요. 복압이 잡히면 좀 자연스럽게 더 내려. 복압이 안 들어. 천천히 갈 텐데 복압이 좀 풀려가지고. 이 다음 뭐예요? 비밀. 아 뭐야? 모르게 하려고. 1년 넘게 봐오셨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무게랑 이 약간 긴장하는 패턴을 아시거든요. 모르는 상태로 임하는 게 더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하다가 끊었어요. 너무 조금 앉았어요? 너무 조금 앉았어요. 깊이가 부족해서 정면보다 양 옆에 있었던 심사분들이 빨간불을 주셨고 무게가 무겁지 않았거든요. 아, 근데 확실히 아쉬웠어요. 1차 시기는 45kg에 도전합니다. 네. 너무 쉬운 무게라서. 서츠 프레스 내샤. 나 잘했어? 저는 2차 시기가 52.5kg를 넣을 줄 알았는데 코치님께서 50kg를 넣어서 2차 시기 역시 굉장히 쉽게 밀었어요. 과연 그녀는 3차 시기, 와, 52.5kg에 도전하네요. 마지막 시기 때도 코치님이 무게를 안 날려주셔서 55kg인가? 57.5인가? 했는데 제가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무게를 넣으셨더라고요. 아마 데드 때 더 큰 무게를 노리고 벤치를 쉽게 가져가려고 하는 플랜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와! 너무 좌우대칭이 너무 예쁘게 아주 밀려가지고 진짜 아주 기염상코름하게 세레모니를 하는 심으뜸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데드 부셔야지 이제. 얼른 데드하고 싶어요. 55도 했겠는데? 그쵸? 기분이 좋았던 거는 벤치 52.5kg를 이렇게 깔끔하게 든 게 굉장히 오랜만이었고 좀 더 감을 익힌 느낌이 들었어요. 데드는 제가
해보지 못한 120kg를 도전하려고 준비를 했던 대회이기 때문에 아주 긴장된 모습이 보입니다. 1차 시기 110kg에 도전하는 모습이고요. 긴장되는 순간. 아, 가벼워요. 예. 저는 꼭 데드가 끝나면 저렇게 다리를 탁 모아서 퇴장을 하더라고요. 야오. 112.5kg가 PR이었기 때문에 이 110kg가 너무 가볍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제 무게가 된 느낌? 저한테 쉬운 무게인데 순간 집중력이 상실하면서 제 스윙 무게도 리듬이 깨지면서 데드리프트에 집중을 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무거운 무게가 아니었어서 너무 속상했어요. 집중을 못했어. 속상해. 6kg 했어? 아, 이걸 못 들었다고? 2차 시기는 115kg에 도전했지만 아쉽게도 리프팅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무게로 3차에 도전을 하는 모습. 그때 진짜 엄청 집중했어요. 오! 세레모니 생각해야 됩니다. 세레모니 생각해야 돼요. 오! Alright, so our bronze medalist is the one and only Shim Uttum. 아쉬워하고 있는데 제가 3등이라고 호명이 돼서 무대로 올라갔죠. Nice. So step on there. Yo. Oh. Alright, next. Silver medalist is. 지난 대회 때는 okay, 은메달리스트였는데 이번 대회는 동메달리스트로 one, two, 아쉽게 three. 마무리를 해봅니다. One, two, three. 네, 대회를 통해서 또 훈장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했고 다음 대회가 또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쉬운 걸 2차 때 못 들어가지고 아쉬운 점은 기회가 세 번이다 보니까 중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진 그 한 번 오늘 빨간 불을 한두 개씩 받아가지고 아, 조금 더 PR을 칠 수 있었는데 120 도전 못했네. 아, 더 늘었어야 되는데. 스쿼트가 조금 아쉽긴 해요. 오늘 대회보다 다음 대회 잘하면 그게 하나의 성장이기 때문에 어떤 수치적인 목표는 제가 파워리프팅 인생에서 3대 300을 찍는 그 날을 약간 고대하면서 그 사이에 또 인내를 기르면서 또 볼륨 쌓는 훈련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대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았지만 뛰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성장하고 있구나. 이 다음 대회, 이 다음 훈련에는 내가 더 성장한 모습으로 임하겠구나. 대회에 함께 뛴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우리 버금이들도 올 한 해가 정말 기뻤던 일도 있을 거고 슬펐던 일도 있을 것 같은데 운동이나 건강적인 측면에서 내가 나를 얼마나 돌봤었는지 한번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나를 돌보면서 건강에 충실히 시간을 투자했다면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 있고 그걸 또 내년에 이어서 가면 될 것 같고 또 아, 올해 내가 좀 건강을 돌보지 못했다 하는 버금이들은 내년에 조금 더 건강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내년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모두에게 올 한 해가 값졌고 또 충분히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내년에도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